경제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계량경제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량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학기 동안에 취급될 수 있는 양이지만 배워야 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초통계학에서 단순 회기, 다중 회기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 회기, 다시 말하면 고전적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구해진 추정치는 여러 가지 매우 제한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라야만 추정 결과를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란항 또는 오차항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하느냐, 모형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느냐, 시계일 자료일 경우에 오차항이 인접한 오차항과 계열 상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느냐, 그 다음에는 교란항 오차항이 이분산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헤테로스케데스티서티의 문제는 없느냐, 이러한 아주 엄밀한 다양한 조건들이 구비되었을 때라야만 전통적인 고전적 최소 자승법에 의한 추정치는 바람직한 성격, 블루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어스트 에스티메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량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바로 전통적인 고전적 최소 자승법이 바람직한 추정치를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는지 아닌지, 충족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수업을 위해서는 한 학기 정도의 강의가 필요한데 오늘 이 사례에서는 한 학기 정도에 설명해야 될 계량경제학 내용을 간단한 두 파일 하나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계량경제학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필요한 변수명만을 바꾸어 줌으로 인해서 계량경제학 전반을 언급한 이런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계량경제학을 제대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필요한 여기에 변수명만을 바꾸어 주게 되면은 초급 계량경제학이 요구하는 전반적인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체인지 워킹 디렉토리 작업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체인지 워킹 디렉토리, 내가 어느 워킹 디렉토리에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트 워킹 디렉토리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아, 내가 이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는구나, 나의 작업 공간이 여기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DIR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이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파일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습하고자 하는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코리아 REG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REG 코드가 1인 변수 관측치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취급하는 데이터셋이 시계열 자료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가운데 YLKM을 각각 로그 변환해 줍니다. 자, 방금 계산된 이런 통계의 단순 기술 통계량을 살펴봅니다. 항상 단순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서 데이터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계량 분석을 위해서는 항상 버릇처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 체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봅니다. 통상 이러한 상관계수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지나치게 높음으로 인해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그래프를 그려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도표로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가지 데이터들 간의 상관계수가 얼마나 깊은지를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LY와 LN, LY와 LK, LY와 LM, 다시 말하면 아웃풋과 개별 생산 요소 간의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고 또 두 변수들 간의 추세선을 그려봅니다. 자, 스캐터 플롯에 의해서 그려진 것은 점을 나타내고 추세선은 이것을 나타냅니다. 노동 투입과 산출량의 로그 취한 값들이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샤본과 중간 투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라인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초 통계량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초통계학에서 배운 고전적 최소자승법으로 콥다글라스 생산함수를 추정해봅니다. 자, 콥다글라스 생산함수가 추정이 되었고 전체 검증에 사용되는 F값, F값의 P밸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스퀘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코이피션트의 추정치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추정치의 표준 오차와 T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구해진 고전적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구해진 회귀 결과로부터 오차항을 구합니다. 이때는 predict라는 명령어를 써서 옵션으로 R이라고 하는 옵션을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구해진 오차항은 error라는 변수로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런을 하고 나면은 error라고 하는 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B라고 하는 옵션을 부과를 하게 되면 fitted value가 계산이 됩니다. 그 변수는 fitcon이라고 하는 변수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베리어블 윈도우를 확인하시면 fitcon이라는 변수가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성의 검증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구한 에러와 연도를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오차항이 제로를 기준으로 무작위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에러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봅니다. 에러의 분포가 구간별로 이렇게 정규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도표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규 확률 산포도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규성을 노멀티 테스트,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한 JB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해봅니다. 이 명령어는 스테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은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해서 JB라는 커맨드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자, 만약 그거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커멘트 처리한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이것을 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JB라는 명령어가 인스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크 베라 테스트를 했을 경우 카이스퀘어 동계량과 그것에 대한 p-value가 구해지고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귀무가설은 바로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귀무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계량경제학에서 우리 처음으로 언급되는 고전적 최소자승법이 갖추어야 될 조건 가운데 오차항이 정규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OLS에서 구해진 오차항이 과연 정규분포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모형 설정 오류를 체크를 해봅니다. 스페시피케이션 에러, 우리가 설정한 모형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모형 설정 오류 검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램지의 리셋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스테이터 명령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은 이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셋 종속 변수, 독립 변수를 나열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처럼 리셋 테스트에 필요한 다양한 동계량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탐지하고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처치법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앞부분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서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가 높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은밀하게 VIF, Variance Inflating Factor라고 하는 통계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좀 더 은밀하게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OLS를 다시 수행을 하고 ESTAT VIF, Variance Inflating Factor라는 지표를 계산해 달라 이런 처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VIP 통계량이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통계량이 1보다 클 경우에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다른 은밀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파라 글루버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스테이트에서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 모듈을 설치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좀 더 은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량들을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처치 방법 중에 하나는 능형 회귀,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특별한 형태의 회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스테이트에서 공식 명령으로 제공돼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리치 리그레션을 원한다면 이것을 인스톨한 다음에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또는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로부터 principal component를 계산을 해서 계산된 principal component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LL, LK, LM이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이 세 개 변수로부터 principal component 두 개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된 principal component 두 개를 독립변수로 사용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에는 독립변수로 principal component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coefficient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heteroscedasticity, 이분산 문제를 어떻게 탐지하고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선 위에서 구한 잔차의 자승합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잔차 자승합과 피트된 회귀 분석에서 결과 피트된 값을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자, 리니어 프리딕션한 것, 그 다음에 에러 텀관의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이 분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려볼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많이 사용되는 브로슈 페이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회귀 분석을 한 뒤에 ESTATHET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브로슈 페이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보게 되면 브로슈 페이건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귀무가설 H0는 컨스턴트 베리언스다, 동분산이다 하는 것이고, 검증 통계량을 보게 되면은 P밸류, 카이스퀘어 P밸류입니다. 1%보다 워낙 1% 또는 5%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터는 동분산의 가정이 성립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만약의 경우에 이분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해결책을 찾느냐, 화이트의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OLS 명령어에 VCE 괄호 로버스트라는 옵션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화이트의 Corrected Standard Error가 계산이 됩니다. 이 명령어에 의해서는 추정 개수는 변화하지 않고 추정된 개수의 표준 오차만 조정이 됩니다. 자, 방금 Robust Estimate, Robust 추정 결과입니다. 다음에는 자기 상관이 존재할 경우에 어떻게 이를 탐지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회귀 분석을 하고 더빈 왓슨 통계량을 계산을 해봅니다. 더빈 왓슨 통계량. 그 이외에도 더빈의 얼터너티브 통계량, 구체적으로 시차를 여러 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은 브로슈 갓프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임의의 시차를 부여를 해서 자기 상관의 여부가 있는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분산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프레이즈 윈스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레이스 윈스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는 코크레인 오컵 방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코크레인 오컵 방법을 동원을 하되 오차항의 로버스트한 오차항을 구하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유이 웨스트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이 웨스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자기 상관의 문제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고전적인 최소 자승법이 전제하고 있는 정규성, 다중공산성 문제가 없다, 자기 상관 문제가 없다, 이분산 문제가 없다, 모형 설정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또 그러한 가정들이 위배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계량 경제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정규성, 모형 설정 오류, 다중공산성 문제, 자기상관 문제, 이분산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탐지하고 처치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계량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거나 논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그 결과를 보기 좋게 편집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아주 간단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례로 단순한 OLS, 그 다음에 로버스트한 추정량, 그 다음에 프레이즈 윈스턴 방법, 코크레인 오컵 방법, 뉴이의 방법, 이러한 다섯 가지 추정 모형의 코이피션트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추정을 하고 추정 결과를 estimate store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추정 결과의 코에피션트와 여러 가지 지표들은 바로 여기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모형을 각각 추정을 하고 추정 결과를 모델 1, 2, 3, 4, 5라는 이름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번에는 estimate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모델 1, 2, 3, 4, 5 이렇게 하고 R스퀘어를 리포트 해주고 코에피션트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의 유의 수준 10%, 5%, 1%에 대해서 각각 스타 표시를 해주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추정 결과 확인해 봅니다. 이처럼 추정 결과 모델 1, 2, 3, 4에 대해서 코에피션트를 제시를 해주고 이러한 유의성 수준에 따라서 스타 표시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R스퀘어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R스퀘어를 이렇게 리포트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료를 쓰려고 할 경우에는 이 자료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곧바로 문서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는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이럴 경우는 카피를 테이블 형태로 카피를 해서 엑셀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맷으로 바꾸어서 엑셀로부터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문서에 집어넣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코에피션트와 더불어 스탠다드 에러와 스탠다드 에러와 동시에 T 값까지도 리포트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T 밸류까지도 리포트를 해주는 이러한 아웃풋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필요할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측 마우스 클릭 카피 테이블 형태로 카피한 다음에 엑셀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 숫자와 숫자 사이가 구분이 된 상태로 붙여넣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도 편리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터 유저가 est-tab이라는 명령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인스톨을 한 다음에 이 명령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건 모델 1, 모델 2 이렇게 해주고 스타 표시 역시 유의성 수준에 따라서 스타 표시를 해주고 R스퀘어 리포트 해주고 소수점 자릿수 이렇게 해주고 T-value 또는 스탠다드 에러를 리포트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첫 번째 명령어 수행해 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조금 전보다 좀 세련된 이런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면 역시 우측 마우스 클릭 테이블 카피 엑셀에서 편집을 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문서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자, 이번에는 T-value 대신에 표준 편차를 리포트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는 T-value가 아니라 표준 편차가 리포트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이 필요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테이블 형태로 카피해서 엑셀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리포트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편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est-tab라는 명령어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 명령어들에 의해서 형성된 값을 이번에는 review.rtf라고 하는 파일 형태로 보관을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이 result 윈도우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번은
애초에 여기에서 계산된 값들을 별도의 MS Word에서 읽을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만들어준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각 추정 결과 위에는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5라고 하는 이런 레이블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도 Estimation Result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런을 해봅니다. 자, 성공적으로 런이 수행이 되었고 output return to review RTF라는 이런 파일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워킹 디렉토리 present working directory로 들어가서 파일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review RTF라고 하는데 review RTF라는 문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워킹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RTF result RTF라고 하는 문서를 읽어옵니다. 자, 읽어온 MS Word 문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MS Word로 읽어온 문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문 페이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의 모형 추정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였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MS Word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 아래 한글에서 쓰고 싶을 경우에는 이것을 카피한 다음에 아래 한글을 불러오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래 한글의 양식으로 된 추정 결과의 리포트 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은 계량 분석 과정에서 결과물로 얻은 자료를 이제는 과거처럼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 한다든지 힘들게 단순히 카피해서 쓴다든지 이런 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량 경제학 전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모형의 추정 결과를 아주 쉽게 리포트할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